또 가가지고 아, 다 진짜 이것만 없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왜 굳이 벌레를 만들어가지고 아 고고걸 줘 고고 왜 문이 열었는데 고고걸 안줘 가봅시다 리액션이요 저 이제 안 무서워요 노래도 보고 있다 아 노래 꺼자 그런 리액션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 이제 완전 쌉고수라서 그런 리액션은 조금 아 이거 되게 뭔데 이렇게 많이 주지? 와 이거 저 처음 하는 맵이거든요. 아 점프 없지. 그거 보다가 하고 싶어져서 스팀 아이디 만들었는데 무서워서 그거 한 번도 못 해봄? 하지 마세요. 개 무서워요. 저 리액션 하는 거 들었었죠? 졸라 무서워요, 이거. 저는 잘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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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이고 괜히 마셨다. 어 뭐야? 에? 어? 뭐지? 왜 졸라 무서운데 갑자기? 원래 이렇게 안 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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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대 왜 나대 라이터 왜 나대 나대지 마세요 제발 여기 벌레 있거든요 벌레 열쇠 있으면 먹고 열쇠 아니네 먹어 어, 이거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 아닌데? 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아싸, 열쇠 나이스. 유령은 여우들의 두령을 사묘가 된 여우를 크게 질책했고 차기 두령의 차기를 받고 뭐야 내용이 되게 신적 그런 거네요 나 때리지 마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안 먹고 물약이네 나이스 아까 저기에 그거 있었는데 고고 와 개그
뭐가 왜? 아, 뭐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아, 그 거짓말. 아, 개뻥 진짜. 개 맞네,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 나와. 아, 뭔데 이거? 아, 뭐야? 아, 왜 이래? 갑자기 게임 난이도가 왜 이렇게 됐어? 어? 뭐지? 왜 이렇게 어려워?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요? 이게 히든 스테이지거든요. 근데 이게 히든 스테이지인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노래 부르는 애 때문에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애 있으면 도망을 못 간. 거기는 2층에 도코냠 장방. 아, 굿, 땡큐. 좋을 뻔했네. 그대로 올라가서 죽을 뻔했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못하겠대. 무섭네. 아직도 무섭네, 이거. 면역이 안 쌓이네. 우리, 어때요? 다른 스테이지 하는 게 어때요? 아, 이 스테이지 너무 무서워요. 살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살수 있어요. 충분히 살수 있어요. 아이, 살수 있지. 쉽지. 다시 갈게요. 아까 왔던 대로 돌아왔네. 뚜벅뚜벅 이제 뛰어다닐 거예요, 이제. 제가 고인물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방금까지는 그냥 리액션 용이었고, 잘 봐요, 이제. 카메라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말고. 제발 카메라 하나만 놔주세요. 구슬 카메라, 거울. 이 게임은 역시 저주받았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무조건 필수. 여긴 숨어야 되고. 촘촘히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어둡지, 이 맵은? 이맵 진짜 좀 오바해요. 엄청 어두워요. 뭐지? 아, 왜안 달지, 이거? 누나 저기 있네. 오케이. 독권이 천천히, 독권이 이쪽 보면 안 돼요. 독권이 이쪽 보면 안 돼요. 오케이, 저기 고국이고, 이 고국을 빼앗기 위해서는 잠시만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독권이를 어디로 날려버리지? 여기 왔던 길이니까 절로 가는 게 낫겠죠? 이렇게 가고. 진짜 너무해. 진짜 너무해. 진짜 너무해. 진짜 너무해. 진짜 너무해. 아, 제발 하나님. 아이씨, 안 해. 자, 다시.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해라, 진짜. 적당히 하세요. 잘해. 자, 고거 하나 먹었어요, 벌써. 이제 남은 건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좀 씹구만.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열쇠가 있어야겠지? 어? 왜 그냥 열리지? 왜 이렇게 불안하게 생겼냐, 여기? 열쇠?
문 앞에 열쇠가 있지 않겠지? 저 여는 데저막 튀어나오면 진짜 죽어 진짜. 전자북도 삭제할 거예요. 아 역시 잠겨있지. 아저 열쇠, 그러니까 열쇠, 지금 열쇠 때문에 못 먹는 게 맞네 고국을. 괜찮아, 난 벌써 하나 먹은 고수야. 뭔가 여기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열쇠인가? 나이스. 이제 고국 먹으면 되겠다. 고국 두 개째. 이 문이 아닌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문 닫고. 튀어나오진 않겠지. 아, 꼬마 뱀돌이. 진짜 나이스다. 두 번. 세개 남았어요. 알아? 아, 개분하다. 여기 뭐 나온다. 개극혐이에요. 진짜 개극혐이에요. 개극혐이에요, 진짜. 적응이 너무 안 돼요. 아, 개극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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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지, 소고링. 자, 고국 3개 모았어요. 어쩔게 클리어하게 생겼네, 이거. 그냥 킨 건데. 아, 저 텔포 아이템 하나 있었습니다. 저 텔포 아이템 하나 있었어요. 짱이죠. 어렵다. 카메라 킥슬롯이요? 아, 그거 실수로 쓴 적이 되게 많아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 킥스로 하면 맨날 카메라 하나씩 쓰더라고요. 여기 왠지 수상하다. 여기 왠지 고곡비리다. 아, 이거를 킥스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황금 고곡 있어요, 혹시? 뭐지? 뭐지? 왜 열리세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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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무적 아이템 하나 득템했고요. 아, 느낌 좋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아, 고곡이 있어요. 황후고 없고. 여기 장화신고 가면 뭐 좋아요? 아, 근데 저 이거 꼬마뱀돌이 너무 좋아해서. 아, 이거 포기 못해요. 라이터 밑에 아이템 언제 쓰는 거냐고요? 이거 저 죽으면은 한번 다시 살아나요. 피반 깎이고. 50 정도 깎이고 다시 살아나요. 레버를 올려야 되고, 레버를 하기 위해서는, 오케이. 느낌 왔어요. 아까 그 노래 부르던 귀신이 천리안의 배회자라고 하네요. 약간 머리가 엄청 커요. 메이플 스토리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지? 저게 무슨 아이템이죠? 무슨 아이템이지, 이게? 아! 아이템 아니네. 고국방이 어디 있었죠? 아! 감사합니다.
아, 롱손 날 지켜줘. 롱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제 그대로만 가라. 그대로만 가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진짜 나이스, 진짜 나이스, 진짜 나이스, 진짜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너가 그렇게 예뻐 보일 데가 없었다. 응? 가라 이제. 가라. 여기 뭐 아이템 있었나? 없었죠? 고강 먹고? 도망가면 돼. 됐어. 들어와봐. 들어와봐. 천리안 들어와봐. 나 아이템 있다. 아이템 있다. 아이템 있다. 천리안? 컴온. 천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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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여기서 농락해주고. 농락해주고. 난 간다. 나 간다. 천리안 컴온. 천리안 컴온. 와.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그래서 난 고인물이야 이제. 자, 갑시다. 저기 캐비넷 못 숨어요. 캐비넷 숨으면 죽어요. 얘 왜못 가지? 자, 이제 그 고국방이랑 그리고 뭐라 했더라? 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내 친구 어이가 없네요. 이 친구 어이가 없네요. 글로다 못 가는데. 열쇠 없는 내 잘못이에요, 이거.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있어요. 나침반. 그래, 저거는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해놓은 거고. 아, 열쇠 이제 찾았는데. 아, 아깝다. 왠지 일로 가면 큰일 날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똑같은 길이구나. 와, 여기 되게 재수없는 거 하나 있고. 물약 먹고. 물약 좋아요. 여기였나? 여기 잠겨 있으니까 이거 풀고. 이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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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고국 다섯 개라니! 다섯 개라니! 이제부터 졸라 사려야 돼요. 뭐야? 뭐야? 물이 왜 차올라? 이제 사려야 해요? 열쇠? 그렇지. 아, 열쇠. 방울이라니. 이거 내리고 레버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그렇지. 자, 이거 풀게요, 이제. 이제 가요. 우리 떠나요. 재단으로. 재단으로 떠나요. 자, 가자. 진짜 언블리버블하다. 진짜 정말. 진짜 언블리버블해요. 언블리버블해 진짜. 언블리버블하다. 언블리버블해. 언블리버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쉽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해볼게요.
여기선 게임 오버 안 되지. 그래, 시간이 멈췄으니까 게임 오버가 안될 거예요. 와, 진짜 깼나 보다. 뭐야? 사람이네요? 누구세요? 하이하이! 겨우 왔어요. 평생 못 만날 뻔했는데. 저 나랑 똑같은 가면이네요? 알겠습니다. 앉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무릎 꿇어서 앉아야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죽을 뻔했죠?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니를, 아니야. 전 목소리를 못 알아겠는데? 그냥 눈으로 읽는 게더 빠를 거예요. 천리안이라는 능력을 물론, 뭐야, 천리안? 멀리 떨어진 것을 투시하거나 가끔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이기도 해요. 당신에 대한 건 예전에 꿈에서 본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 당신은 뿔뿔이 흩어진 저희 가족을 다시 하나로 합쳐주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 세계에 들어왔을 때그 꿈이 예지몽이라는 것을 확신했죠? 그래서 저는 당신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당신과 함께 휘말려 들어온 그 고양이를 통해서. 지금 단어 어렵게 쓰네. 꼼짝도 못하는 저로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모든 걸 걸어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꼼짝도 할수 없다는 거야?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헐. 이거, 잠시만, 타임. 자, 짜잔. 이러면 이제 대사가 다 보이죠? 착한 히바나였네요. 不思議な力のせいで辛い思いをしているからだから私が守ると言って何かあるたびに無茶していましたある日私は川の少年たちが川で鉄砲水に流されることを予知しましたそれを聞いた火花は少年たちを助けようと急ぐ그래서 강으로 간 거구나. 이거 처음에 히바나가 강에서 얘네 다 몰살했다고 나오거든요. 몰살인가? 괴롭힘 받았다. 괴롭힘 받아가지고 몰살했다. 그러네. 여기서 몰살을 당했네, 남자애들이. 근데 그 히바나가 한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었던 일인데. 이게 뭐야 이게. 아유. 헐. 大勢の大人がやってく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お母さんはその前に私たち二人を山奥に隠そうとしましたが火花はそれを断った私とお母さんを守るんだと言って완전착한애였구나私の存在は村には知られていませんでしたから火花が残れば私は安全に山に隠れられます母が説得するも火花の意志は強く私一人で山奥に隠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が、二人のことが気がかりだった私は
こっそりと林の奥から様子を伺うことにしました。 やがて村人が社を取り囲み、大勢の土星が日暮らしの声をかき消した。村人たちは口々に叫びました。化け物の子が村の子供を殺した。化け物を出せ。仇を取ってやる。母は社の中に火花を囲まうと表に立ち、一歩も引きませんでした。優しい私の子が人を殺すことなどありえない。何かの間違いだと 言い続けていました。でもそんなやり取りはいつまでも続かず、しびれを切らした村人たちはついに大勢で母に襲いかかりました。クワやナタで撃たれ、母が悲鳴を上げると火花が飛び出してそれをかばった。火花の顔は恐怖でこわばっていて、それでも必死に 母の前に体を投げ出しました。でも、ただの少女だった火花は大勢の大人の前に無力だった。村人たちは力任せに火花を押さえつけると、村の子供の仇だとばかりに火花の目を潰したんです。血に染まり、 力なく横たわる母の姿、それが火花の目に映った最後の光景でした。きっと言葉にならないほどの恐怖と悔しさだったでしょう。でもその時、火花の中に眠っていた力が目覚めました。火花の体が強烈に光り輝き、その光が 辺りを飲み込んでいくと、辺り一帯の空間と時間をねじ曲げ、切り裂き、別の世界を形作った。それが今私たちがいるこの世界です。おお、わあ、 스토리 장난 아닌데 이거? 이 세계는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휘바나의 강한 사념이 만들어낸 세계. 그 사념은 무의식적으로 이 봉인된 성역을 만들어내 저를 가두어 버렸어요. 그 누구도 더 이상 가족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아, 휘바나는 이 성역에 대한 것도 제가 이 세계에 있다는 것도 모르겠죠. 아, 그리고 휘바나는 어머니를 부활시키기 위해 이 세계로 사람들을 꿰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씨 고운 휘바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이곳에 갇혀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휘바나가 고뇌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수십 번도 넘게 스스로 마음을 계속 억눌렀고, 그리고 휘바나는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가슴속 깊은 곳에 봉인해버렸어요. 오, 다이저브 됐으면. 야, 어머니의 부활은 실패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뭔가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와, 시간이 없고. 아, 가봅시다. 뒤졌어. 이 일을 끝매듭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끝맺듯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공포 게임이 아니었어. 아, 졸라 슬프다 갑자기. 아씨, 졸라 뿌듯하네 이거.